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우입니다. 윤춘식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큰 박수로 맞아드리겠습니다. 한 명만 오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원 윤춘식입니다. 먼저 오늘 세계 이주민의 날을 기념해서 열리는 행사에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완전히 이렇게 포천시 행사가 아니라 국제 컨퍼런스 그런 행사를 하는 기분이에요. 아까 우리 손세아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보니까 한 10개국 이상은 오신 것 같으신데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포천시에서 포천 시민으로서 같이 호흡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고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백영일 시장님께서 내세운 슬로건이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입니다. 근데 그 더 큰 포천과 더 큰 행복에는 우리 포천 원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함께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하여튼 우리 오늘 멋진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백영현 실장님과 여기 사모님도 와 계신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통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포천에 와서 인연을 맺고 사시는 것처럼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태어난 곳만 틀릴 뿐이지 생활하는 곳은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가서 활동하는 그런 글로벌 세대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글로벌 세대에 맞춰서 우리 한국 포천과 인연을 맺고 계신 분들이시죠. 우리 포천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포천과 우리 대한민국 더욱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저께까지 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예산 심의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니까 기억이 남는 게 외국 이주민들을 위한 예산도 많이 섰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 이 행사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